보여주는 걸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근육들로 계속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깊이가 있을수록 속에 있는 근육과 속에 있는 근육이 서로 만난 상태에서 동작들이 각자의 스타일들은 다 틀립니다. 똑같이 배우건 아니면 다른 데서 배우건 다 틀립니다. 근데 속에 있는 근육들이 서로가 합이 맞게 되면 동작이 다 틀리더라도 그게 다 합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속에 있는 근육들을 모르게 되면 다 동작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합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오케이? 그러면 잘 보시면 오프닝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상상의 원리로 이렇게 가는지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처음에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도 다리가 이렇게 지켰을 때 백 포지션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아웃사이드 엣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새끼발가락으로 내가 엣지 포인트를 더 보여주는 거죠. 저기 이제 아웃사이드 엣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근육을 발가락으로 그냥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근육을 허벅지 위에 있는 허벅지부터 이게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놓는 거랑은 엄청난 이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오케이. 왜냐면 이 포지션이 거의 한 절반 들어가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 발 뒤에 있는 뒤꿈치 힐을 한 번 더 한 번 더 치켜세운 상태에서 내 다리가 포인이 확실하게 보여져요. 이게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그만큼 내가 더더더더 몸을 세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힙 자체가 한 번 더 한 번 더 돌려주시려고 더 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시작 and 2 and 3 이제 손도 잘 보면 내 몸 이 근이 짜져 있는 틀어져 있는 그 손 안에서 파트너한테 더 들어오고 오케이 그 상태에서 3 and 다리가 끌고 올 때는 종이가 여러 장 이렇게 겹칠 때 종이 한 장만 스쳐서 데리고 가는 그 느낌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다리가 일단 갈 때 흔들리지 않고 깔끔하게 내가 이 골반이 먼저 틀어지면서 이 다리를 땡겨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신문지 한 장만 내가 살뿐히 멈추지 않고 다 데려가는 느낌 나지 이게 벌써 너무 진두르게 되면 어거지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되면 되게 무겁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지금 이런 느낌들은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처음에는 저를 불러오는 느낌이지만 갈수록 어떻게 돼요? 솜털같이 가벼운 느낌으로 인해 이 딜레이드 웍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갈 때 과정 자체가 발끝에서부터 내 상체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상태가 계속 몸이 고무줄처럼 유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은 여기 보면 이 문바의 매력은 절정이거든요. 그래서 딱 부분 자체가 처음에 2, 3, 8 계속 절정에 치닫는 모습을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그 입으로 한번 뒤로 가서 발사가 확실하게 이렇게 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이걸 배웠다고 그게 되는 것이냐 진짜 그때만큼 텐션을 더더더더 기다리면서 이 찰나의 순간 서로가 같이 맞은 상태에서 확실하게 가는 모습들이 예, 느껴지셔야 돼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잘 보면 딱 섰을 때는 가장 처음에 섰을 때는 바로 힙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벽에 마치 기대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처럼 확실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눌러주는 느낌이 뒤에 누군가 사람을 한 번 더 밀어낸다 생각하면서 샥 더 뒤로 의지된 상태에서 눌러줘야지 가지도 않은 상태 벌써 눌러버리면 돼. 뒤에 누군가한테 밀어주는 필링들로 오케이 눌러준다고 생각해. 그건 이때 잘 보시면 상대한테 더 내 코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갈 수도 있고 아예 파트너를 더 볼 수가 있고 느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그 상태에서 이제 다리가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뒤에 이게 어디 보면 뒤에 있다가 앞으로는 에너지를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3 했을 때 그냥 바로 올라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한 번 더 밟고 있는 상태에서 더더더더 내가 못 갈 만큼 다리를 스트레칭으로 인해 다리가 가는 것을 즐기셔야 돼요. 잠깐 순간이기 때문에 오케이 저도 여기서 유지를 하면 못 쓰거든요. 근데 내가 잠깐 그 순간의 힘으로 인해 발사가 시키게 되면 그거를 열 수 있는 그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튼을 뭔가 여는 듯한 느낌으로 내가 나가고 싶어하는 이 다리가 보이게끔 이걸 열면서
나가는 모습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 3 바로 올라타지 말고 더 끝까지 밀면서 다가온다라고 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다리는 남자 파트너한테 다가가잖아요. 이때 다가갈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다리가 풋스피드입니다. 말 그대로 풋스피드. 몸은 사용하지 말고 다리로만 간을 보는 거예요. 몸이랑 같이 와서 내가 바들바들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발로만 잡아둔 상태에서 그림으로 천천히 이 뒷발로 계속 감싸는 느낌으로 계속 몸이 회전으로 인해 내 몸을 마지막까지 발끝이 야무지게 내가 욕심 있는 그런 춤추는 사람은 발끝이 굉장히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발끝에서 마지막 발끝 이 발끝이 내가 돌린다고 해서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발끝에서 내가 조금만 더 잡아주는 이런 힘들이 느껴져요. 그래야지만 춤 자체가 흡수를 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춤을 출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바로 그냥 와버리면 이렇게 와버리면 안 된다. 오케이? 한 번도 나한테 욕심이 있으니까 그냥 손도 들어보고 어깨 위에 있는 상태는 아무 변함 없이 발끝에서 잡아두고 돌림으로 어깨 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중세 분들 몸 꾸는 시간이에요. 몸이 얼마나 내가 이 회전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잡아주고 허리가 잘록하게 보이는지 허리가 잘록하게 보여야지 그냥 가는 데에 따라 같이 여기가 이렇게 예, 굉장히 그 콩나무 같이 보이는 느낌으로 예, 잘 볼게요. 네, 2, 3. 그리고 잘 보면 이게 처음에 스타트잖아요. 춤을 이게 어떻게 보면 아트의 소울입니다. 내가 더 예술성 있고 그다음에 소울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쿠바 사람들 노예들이 췄던 춤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뤄질 수 없는 춤이다 보니까. 신분 자체가 항상 우리 눈이 틀린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꼬신 거야. 꼬셔가지고 내가 그거를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되게 의미있게 외국 선생님들은 되게 중요시 얘기해요. 내가 더 앉아도 되고, 오케이. 아니면 서서 더 다가오라고, 아니 작은 상태 더 끌고 오라고. 왜냐면 저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 내가 몸이 딱 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인해 마지막 죽기 전에 제대로 한번 사랑을 하고 죽는 그런 춤이 바로 이 룸바. 그래서 절정 얘기하고 항상 이어질 수 없는 사랑 표현하고 그래 때문에 인형쌤 아까 이렇게 보고 이런 하면 그냥 스치다 가는 더더더더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내 몸에 대해서 더 와닿고 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네. 2, 3,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있으니 발목 아킬레스건 누가 더 잡고 있고 이렇게 나가보면 오 이게 보여줘. 조금만이라도 더 잡고서 이렇게 보여줘야지 바로 일어나면 안 된대. 이렇게 그 상태 2 3 그 상태에서 4 1 오케이. 아우 좋습니다. 네 굿. 오케이 다음 2, 3, 4, 1.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즈, 내가 포했을 때 사진이 찍혀져 있는 그런 포스터가 확실해 보여요. 감정, 감은 상태에서 4, 사진 자체가 확실하게 찍혀져 있는 맥시멈, 그 상태에서 2, 손 자체가 계속해서 내가 멋있게 멋있게 계속 보일 수 있고, 손 끝까지 더 끝까지 욕심 한번 내주세요. 다시 한번 주세요. 네. 2, 3. 이제. 땡큐. 네, 좋습니다. 여기 여기 봐보시고 준비. 네. 2, 3. 손 더. 근데 이 손이 잘못 춤추면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떤
모든 카메라는 자기 손만 찍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손에 대한 나 손 닮아요. 중간에 사라지는 신경이 갑자기 없어지는 손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손에 대한 신경이 계속 생명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어때? 계속 내가 가지고서 춤이 계속 나와요. 오케이, 근데 갑자기 막 찍었는데 막 이상한 느낌이 나와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준비. 1, 2, 3. 1, 2, 3, 4.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잡으면 눈빛도 잘 보세요. 예, 이제 연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수자는 목표물이 확실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딱 이렇게 파트너 보고서도 오케이 느끼면서 갈 수도 있고 앤큐 오케이 그 상태에서 포했을 때는 내 어크로스로 인해 파트너를 확실하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돌고 나서도 내가 촥 내가 가고자 하는 거 아니면 파트너 오케이 확실하게 들려있는 느낌으로 느낌이 나면 내가 항상 호흡을 잘 정리하면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카리스마 있게 잘 보여주면 그게 또 하나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그럼 벌써 내가 공이 열렸기 때문에 다음 거 동작은 그냥 방향이 틀어진 거죠. 근데 그냥 애매모호하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방향 푸는 것 자체가 다 그냥 다리로 도는 문제. 그럼 다리로 돌게 되면 실수가 많이 들고 오케이? 그럴 때 내가 몸으로 인해 벌써 몸으로 다 만들고 몸으로 오케이? 그냥 도착할 것 같을 때 그때 몸으로 또 만들고 또 이제 또 다리를 잡으면 마지막 회에 그냥 뒤로 가지 마세요. 발 잡아 골반을 따라서 어디로 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진다. 왜냐? 그래야지만 또 스트레칭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냥 가게 되면 그냥 내 다리만 힘준 거지 스트레칭 근육으로 힘을 준 게 아니야. 그래야 되면 다리가 가면서 방향이 바이크스로 인해 턴이 돌면서 스트레칭을 딱 잡아줘. 그림으로 이제 보면 휘 잡아주죠. 천천히 이발 잡아줘요. 더 그림으로 쫙 빠진 상태 마지막까지 욕심 있는 발 고추장 튀듯이 욕심 있는 모습을 쫙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체로만 춤을 보여도 굉장히 좋아요. 다시 한번 시작. 쭉 가면서 쫙 사이드 그냥 시선을 바라보면서 몸이 떨어져서 N3 이때 3도 앞으로 가지 말고 어크로스 3. 오케이, 또 물고 있죠? 그 상태에서 몸 방향 바디 네, 발끝 컨트롤해서 풀어줍니다. 오케이, 풀어주면서 4. 그 다음에 마지막 발 이형생 그래서 마지막 발을 발가락으로 인해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시면 아름답게 보이시는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볼게요. 2형 준비 1, 2. 오케이, 그래서 여기 힘이 스트레칭이 잦는 이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근육들 그래야 우리가 안쪽 근육을 썼다라는 얘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느끼죠? 이제 진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몸에 그냥 힘주지만 스트레칭 틀어지는 그 힘으로 인해 해야지만 진짜 찌릿찌릿하게 마루바닥가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외국 선생님들 보면 발판 이렇게 딱 돌려주고 잡아주는 거예요. 이 신경들을 더 근육을 느끼라고. 오케이? 그 상태에서 나를 몸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근데 바라보는데 어떻게 휙 나 몸이 계속 진행하면서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좋아요. 세우면서 그 다음에 쓰리 인 근데 잠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내 몸이 큐 인 쓰리 몸이 어때? 계속해서 또 골반 스트레이트 그 상태에서 방향 후 딱 다시 한 번 발끝을 스치면서 자 우선 인형쌤 허벅지 여기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 있죠? 이거를 계속 다 느껴 안 느껴? 오케이 다리 놓은 거 느껴요?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 보시면 이 잡아주는 게 없으면 다리가 이렇게 많이 가요. 근데 여기 계속 물고 있잖아. 허벅다리까지 계속 물어. 오케이 이렇게 동작돼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에 싹 일어나. 안 돼, 다리 위에 조금 움직이면 안 돼. 그냥 뻗어서 돌려주세요. 이해가 돼요? 네. 연습해주세요. 네. 나오세요. 발로 디자인한다라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 근육 잡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끊고 가보세요. 여기 있는 허벅다리부터 쭉 오케이, 이겨줘야 돼. 예. 그 상태에서 계속 체중 이동하면서 나를 서서히 여기 있는 전부를 깔파 오케이, 팔 들어올게요. 다시 다리 뒤로 쭉 나 계속 막 이 사이로 날린다. 나 막 근데 눕지 마. 세워. 그 상태에서 또 쓰리 딱 오케이, 여기까지 딱 밀고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체중 이동 힘딱 발끝 잡아줘. 막 움직이지 마. 그 다음에 다리 뒤로 빼요. 오케이 다시 뒤로 뺐잖아. 여기하고 여기 서로가 분이 좋게 딱 그쵸? 이렇게 분이 지금 이렇게 그쵸? 분이 싹
4. 그 다음에 자세히 가만히 있어. 마지막 발. 그리고 이거 싹 일어나. 푸시업 펀지. 일어나. 마지막 팔 끝까지. 오케이. 이렇게 하체가 끈끈하게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춤들 잘 추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텐션은 전혀 신경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체가 벌써 준비가 되고 탄탄한데 텐션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잡는동만 있는데 내가 그냥 발 안에서 그냥 서로 발끝 그 다음에 발 안에서 근육들 어깨 지켜주고 힘이 오케이 발로서 그냥 다 마르고 그냥 비비고 그냥 죽이는데 이거를 뭐 상체나 이런 것들은 신경이 거의 긴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이어서 준비. 이겨내면서 이렇게 몸이 떠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